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후에 조계사에서 열린 추모 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 연일 분향소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마주하는 가늠할 수 없는 슬픔 앞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유가족분들과 치료 중인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추모 위령 법회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계사에 참석을 했는데 구장 차장. 네. 공식 사과입니다, 윤 대통령에.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합동 그 분향소가 차려진 이후에 매일같이 아침 출근길에 그 찾아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가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흘째를 맞아서 공식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국민에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런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하고 결국 이런 참사를 일으킨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것,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노력, 이거 못지않게 윤 대통령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이번 참사와 관련 있는 가장 고위급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이 결단을 내리실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그 정부의 사실 공식 기조는 지금 애도 기간이 내일까지고 어쨌든 사고 수습이 먼저다.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묻겠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 행적들,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 결과들이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제는 오늘 모든 건 정부와 저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날 오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대국민 담화가 나온다고 할 때 사과가 담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당시에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을 뿐 사과의 내용들은 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상민 장관이 뭐 경찰 배치가 됐었어도 이 참사를 막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책임 회피성 발언도 나왔고 한덕수 총리가 또 외신 간담회에서 뭐 웃음을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또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의 사과가 조금 더 빨랐더라면 뭐 장관이나 총리들의 그런 좀 잘못된 뭐 발언이라든지 행동들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제라도 대통령이 사과하셨고 그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정부이고 대통령이다. 이 부분을 국민들께 확인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 사과 자체는 잘한 일이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책임은 저와 정부에게 있다. 이제 애도 기간도 마무리가 되면 아마 정치권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있을 텐데요. 일단 여야는 국정조사와 특검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진 때는 아니다. 주호영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경찰이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주체 얘기가 나오고 뭐 특수본도 정말 나름대로 뭐 특수본이라고 수사 못할 건 아니지만
경찰을 다 하나하나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겠냐 여러 얘기가 있고 또 검수한방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정조사 얘기도 지금 야당에서 꺼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가의 수사 역량이 집중돼서 어떤 원인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나와버렸던 이 상황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말 검수완박을 할 때부터 이 자리에서도 제가 거듭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형 재난을 검찰 수사에서 빼느냐 이런 이야기를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검찰은 대형 재난 수사하면 안 되느냐? 말인데 결국 이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도 수사할 수도 없고 지금도 경찰의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또 경무관 이상은 또 공수처에 수사합니다. 장관하고 다 그건 또 공수처에 가요. 한 사건을 놓고 지금 벌써 세 주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다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뭔가 빨리 집중을 해서 합동수사본 만들어 수사를 지휘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언제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국회에서 자꾸 무슨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말 저는 국회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저는 국회의 책임도 크고 더군다나 국민들이 과연 지금까지 정쟁만 해왔던 이 국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국회의원들의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저는 현 제도 안에서는 일단 특검으로 가는 방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있는 상설 특검을 해서 예.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이 특검 수사가 국민들에게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을 텐데 정치권이 또 나서게 되면요. 또 한 번에 이 정치 쟁점화 될 것이고 진짜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은 누가 따질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뭘 잘했습니까? 그런 데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얘기도 나오고 야당은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근데 그 박성민 서관님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해명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남영희 부원장이 여러 SNS를 통해서 그 대통령 혹은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많이 겨냥하고 있는데 관제 애도는 폭거고 책임자 꼬리 자르지 말라라고 했던 그리고 본인의 SNS에 윤 대통령 출퇴근 행렬 동영상 매일 이렇게 다닌다. 매일 경찰 병력을 이렇게 많이 쓴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 병력이 참사 못 막고 엄한 데 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 근거 자체, 물론 뭐 이거 공유한 겁니다만 그 근거 자체가 팩트가 잘못돼서 대통령실까지 나서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NS상에서 뭐 공유의 기능이 있지만 결국에 그 공유되는 자료가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그리고 어쨌든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게시글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저는 조심스러우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그 본문의 내용에는 경찰 병력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영상에 쓰여 있는 설명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영희 부원장의 뜻과 비슷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인지가 될 만한 충분한 정황적인 그거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하셨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결지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고 다만 그 영상을 올리시면서 잘못된 설명을 덧붙이셨던 그 게시글의 원작자가 이제 사과를 좀 하셨더라고요. 예. 그 SNS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잘못된 정보는 SNS상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 참사가 워낙 그 국민들의 전국민적인 아픔, 상처 심지어 이제 피해자 희생자들 유족들에 대한 여러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가짜 뉴스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치권에서 유포한다면 그건 더더욱 안 될 일일 텐데요.